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도레미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헬스 미션에서 벗어났어. 국설 와장창님, 타샤님, 도레미님 삼겹살 몇 인분까지 가능한지 도전해주시죠. 체력 보충하시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진짜 배우신 분이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래도 이번에 그래 옛다 너네 이번엔 먹어라 라고. 아 진짜 상냥한 댓글이에요. 사실 얘 난 좀 겁먹었어. 삼겹살 10인분 먹어주세요. 지옥이야. 몇 인분까지 먹나 그냥 보여주세요 라는 그냥 정말 야사 야사시 맞죠? 상냥한 거 같아. 고마워요. 이번에는 딱 진짜 쉬어가는 타임. 정말 체력 보충 타임. 신메님이 준비한 고기의 양이 어마무지해요. 어마무지해요? 어마무지. 어마어마해요. 저 언어 1등급이에요. 무지하고만. 스파이럴 캐츠 화이팅! 자, 아유 뭔 고기야. 고기 형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쇠고기입니다. 쇠고기는 왜? 오늘 우린 돼지고기 미션이잖아? 냉장고에 있길래 같이 먹으려고요. 아 좋아. 그러면 우리 소고기부터 먹자. 네 그러면 이건 세팅을 좀 바꿔서 네. 여기서 제가 고기를 구울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걸로. 우와 개주얼이다. 자 그럼 여기다 고기를 넣고. 와 크다. 우와 고기왕이야 역시. 이탈리아의 향기가. 이탈리아로. 그렇지. 유일하게 하는 이탈리아어. 이 우메님 왼쪽에 두세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지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네, 아! 네, 들어도 돼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러게, 진짜. 토야, 너는 왜 이렇게 맛있게 태어났냐.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많이 익혀 먹어도 맛있고. 덜 익혀 먹어도 맛있어.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땀에 싸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시리즈 계속 듣고 있으니까. 살짝 부럽다. 돼지고기가 먹기 싫어졌어. 소를 내놔라. 오늘 한국의 고기 냄새. 이거는 진짜 지금 저녁 시간에 보는 사람들은 죽는다 죽어. 와 지글지글. 나 아까 삼겹살 안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갔어. 아니 이거 어디다 버려? 여기. 응? 내 밥이에요. 진짜야? 손 좀 해. 이걸로 비누 만들어야 돼. 비누로 왜 비누 만들어요? 이걸로 비누 만들면 되게 잘 만들어요. 원래 폐식용유 모아가지고 비누 만들잖아. 뭐 폐식이 뭐? 폐식용유! 햄이 진짜 크게 웃었는데? 폐식용유. 폐식이 뭐? 피어싱 가게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다 뺐는데 막 여기에 한 10개 정도 뚫었어요. 근데 겁나는 게 배꼽은 지금 코스프레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네. 예쁘잖아. 네. 도움이 되니까 놔두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피어싱 이거 배꼽 그대로 하면 네. 나중에 임신했을 때 네. 배꼽 찢어진다고. 왜 찢어져? 나 어떡하지? 배꼽 찢어지면? 찢어진 거지 뭐. 아니 남의 배꼽인데 그 남의 배꼽이랑 아, 남의 배꼽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었다. 남의 배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내 배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아니 내가 하려던 말은 남의 배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야. 너 언어영어 1등급이라고 했었나? 어디냐 너? 예체능 계열 언어영역 1등급. 언어영역이요? 저 1등급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1등급보다 더 힘든 건 해냈습니다. 아 이건 아무도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 0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오 천재 천재. 일부러 0점 맞는 거지. 아 그럼요. 이건 0점은 어떡해. 어? 실수로라도 0점은 맞을 수가 없어요. 100점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답을 다 알고서 어떻게 한 거니까. 자 아무튼 오늘 폭설 와장창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거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배불렀어요. 체력 보충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오늘 몇 인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1인분. 저도 1인분?
제가 요 양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셋이서 정확하게 800g 정도 먹었어요. 800g 좀 넘게 한 100g? 900g 정도? 그게 어느 정도지? 200g? 900g이면은 4.5인분 정도요? 그럼 1인분 먹은 거네요? 4.5인분이요? 아니요, 각각. 왜요? 신메님 1.5인분 드셨겠고. 그럼 3인분이 남죠. 어? 그러네? 너 누가 진짜 먹을지? 너 산소 빵점이구나. 너 그거 거짓말 아니었구나. 아 진짜였구나. 아니요, 저 수학 천재란 말이에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데. 와, 언어영역 1등급 수학 천재야. 이거 우리 IQ 테스트 콘텐츠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 좋다 좋다. 할 수 있어. 네, 저는 IQ 테스트 자신 없어요. 왜요? 수학 문제가 너무 많아요. 수학은 없어요. 거의 산수지. 그게 수학이죠. 너에겐 수학이구나. 그러면 다음 미션이 뭘지 기대되고요. 너무 힘든 거 말고 조금만 힘든 걸로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진짜 해주기. 여기 보면서 이렇게 이쪽 봐 이쪽 봐. 사람들이 누를 수밖에 없는 썸네일. 움직이지 말고.